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한국은 14일이 되었습니다. 네, 종말의 징조,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일촉즉발의 상황,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세 번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아마 이스라엘과 중동 정세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다이너마이트에 지금 휴지에 불이 붙은 휴지가 달려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폭발은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과 중동은 잠시 쉬는 것 같지만 그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빵! 터지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한 이후에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947년에서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또 수에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밖에 안 된 후에 1967년에 또 6.1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냥 10년에 거의 한 번씩 이렇게 전쟁이 발생을 하네요. 또 1968년에서 70년까지 소모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키프르 전쟁, 10월 전쟁이 1973년에 또 있었습니다. 레바논 내전이 1975년에서 1976년에 있었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1980년에서 88년까지 있었고, 1991년에는 페르시아만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이 되고 있고, 이 1991년에서 2003년까지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포함시키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화약이 쌓여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이런 데로 이제 영향이 가죠. 그것이 바로 미국의 911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이 보시는 이 뉴욕의 쌍둥이 건물이 두 전보 제트기가 차례로 와서 폭파시켜서 지금 두 동이 다 지금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일 이후에 미국인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죠. 미국인들 40%가 그래서 이 중동 분쟁은 우리 인류의 종말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10명 가운데 4명은 우리가 지금 종말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52%가 이스라엘이 다시 그 자기의 땅에 2000년 만에 다시 와서 거기에 독립국가를 이루고 재탄생하게 된 것은 이건 바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미국인이 10명 가운데 5.2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그리고 성경의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은 바로 에스겔 36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에 200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뭐 똑똑하고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 그 땅을 결국은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잡혀갔다가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와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놀랍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심지어 사막 땅에도 키부츠가 들어가서 그 사막 땅에 그 푸르르게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주를 짜서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심고 계시는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스라엘이 2000년 전 로마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세계 전역에 뿔뿔이 해침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아주 인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모슬렘, 무슬림, 네, 이 혹은 아랍 세계와의 이 분쟁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뒤에 배경의 사진이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산이 거기에 중앙에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최고로 거룩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메카, 메디나, 그 다음으로 셋째로 거룩한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무슬림에게도 아주 거룩한 도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이 분쟁을 하는 이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은 알라가 준 우리에게 준 도시야. 너희 유대인들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다 지중해 싹 다 들어가서 싹 빠져 죽어야 돼. 이렇게 무슬림들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란의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번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아주 악명 높은 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이 비행기들을 납치하고 하이제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암살하고 이런 그 일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다. 팔레스타인 국가만의 수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해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해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나요? 바닷물보다 몇 배나 더 짠 이 사해에서 그 물을 마시면 죽죠.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우리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라고 우리 국가만의 수도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해.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그리고 얼마나 이 그 가나안 땅, 소위 그 홀리랜드,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 땅, 이걸 얼마나 이들이 아주 원하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를 놓고 양쪽에서 그냥 사생결단하고 이걸 원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70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서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여러 번 하셨다. 이건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쪽도 이 알라신을 믿는 자들은 또 아니다. 그건 알라의 땅이야. 그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러니 이게 뭐 종교 분쟁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리 아크발 벨리아티 이 전 이란 외무장관이고 지금도 뭐 한참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치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훔쳤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둑이다 도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땅은 알라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다. 네, 이 거대한 이 이란 8천만이 넘는 이 거대한 이란 전 세계로 이 그 테러 단체들에게 이 뒷돈을 대주고 그 뭐 여러 가지 뭐 군사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보내고 이런 그 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자민 네타냐후 이번에 또 총리가 되죠.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다시 분리가 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Never, never, 결코, 결코. 우리는 예루살렘을 하나가 되도록 지킬 것이다. 전에 동예루살렘을 아랍에게 내준 때가 있었는데 그걸 전쟁해서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하다 그걸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관할입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결코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통제 아래 하나가 되도록 지킬 것이다. 우리의 뿌리는 어느 나라보다 깊다. 성전산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 자, 뭐 양쪽이 뭐 사생결단하고 이 땅은 우리만이 소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유브라데 강까지 만약에 다 그 땅을 정말 이 동서남북으로 늘린다면 한 10배 이상이 됩니다. 지금 차지한 땅이 10배 그 이상 수십 배 땅이 그만한 땅이 되는데 야, 이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시리아, 뭐 이라크, 뭐 요르단, 뭐 이런데 전쟁을 하지 않으면 뺏을 수 없는 땅이에요. 지금은 안 되죠. 언제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 강은 이게 나일 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자 스트립 옆에 있는 한 그 이 거기를 이제 애굽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렇게 또 언약을 다시 하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이 아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랍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삭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죠.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또 세 번째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 여기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 정말 이 가문에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뭐 그냥 삼성가에 뭐 큰 재벌되고 돈 뭐 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우리 가문 때문에 온 만민이 세상에 온 만민이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들도 우리 가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시편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이것입니다.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거룩한 땅을 홀리랜드를 내게 주어서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뭐 끝난 거죠. 네,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뭐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리고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이스라엘 소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맞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적어도 왜 한국 사람이 그럽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무슬림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마호메 시대 때까지는 괜찮았다. 그 성경 그때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다.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다 바꿔버렸다. 변개했다.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이게 이스마엘의 땅을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땅인데 이걸 이삭에게 주신 땅으로 다 가로챘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 말씀들이 다 변개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허무 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수천 년 전에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벌써 2세기 뭐 1세기 그런 때 다 이 두루마리로 해서 이제 다 여러 곳에 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한 7세기에 나타난 이 마호메시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이 동일한 내용의 이 말씀을 다 오늘 본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다 전 세계가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뭐 언제 그 책들을 뭐 누가 다 뭐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환 한 장소에 쌓여서 그걸 다 바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슬림들의 주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반대하는 그쪽이 어딥니까? 사탄 편이죠. 그쪽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독립해서 이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1948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은 이 예언의 말씀, 종말적인 성취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벌써 7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말의 징조가 그리고 종말의 초읽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딱딱딱딱딱딱 지금 계속해서 초읽기가 지금 점점 되고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은 무슬림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알라신에 대한 범죄다. 그리고 지하들을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알라를 위해서 저들이 성전의 전사가 됩니다. 저들이 나가서 이 알라신을 알라신에 대한 범죄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을 죽일 때마다
천국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천국에 올라가서 쥐지 육림 속에 빠져서 살고 뭐 그런 저 이상한 그 저 생각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벨트를 해서 여자들도 그렇고 옷에 다 이렇게 숨겨놓고 가서 근처 가서 미군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 들어가서 그냥 폭파시켜서 함께 다 죽고 죽이면 자기는 천국 가서 쥐지 육림 속에 남자들은 쥐지 육림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꺼이 나가서 죽는 겁니다. 이게 정말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배후에 물론 사탄이죠.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네, 이 참 그 이 저 아랍 사람들도 참 불쌍해요. 네, 그런데 속아서 그렇게 생애를 그냥 다른 사람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되고 자기 가정도 파괴되고. 여러분이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주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유랑하고 있었으니까 이 운동이 1796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살고 있는 바로 헤럴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 변호사인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 유럽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린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우리 유대인 주권 국가를 거기 세우자. 이런 그 내셔널리즘 무브먼트, 이 민족주의 운동이 바로 시온주의입니다. 거세게 전 세계 유대인들은 다시 우리의 고국 땅으로 돌아와라. 지금 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죠. 몇만 명이 살던 땅이 지금은 천만 명이 거의 살아가는 그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온주의의 성공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또 정반대 아랍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아랍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22명입니다. 22개 국가에서 온 아랍의 대표들입니다. 저게 지금 그 이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아랍 월드, 아랍 세계인 것입니다. 22개 국가가 있고요. 인구가 무려 4억 3,600만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땅에 한 천만 정도가 거의 지금 된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만 한 700만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하면 1,500만이 조금 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아랍은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무려 4억 3,600만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거의 뭐 20배 뭐 그 이상 예, 그 인구가 많아요. 이런 나라에 저기 빨간 그 중앙에 오른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위에 본 빨간 그걸 제가 칠해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국토 면적을 보거나 나라의 숫자를 보거나 인구를 보거나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기서 생존을 70여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그렇게 그 지금 강소국을 이루고 거기 그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이건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지금 지키고 또한 거대한 세계 최강의 초강국인 미국이 또한 강력하게 여기를 밀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대 정책을 한다 그날로 아주 그 사람은 그냥 그 아주 정치 생명 그 날아가는 날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로비를 대단히 열심히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그 미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 이걸 받을 뿐 아니고요. 이 미국에서 뭐 아주 굉장히 돈 많이 번 이런 그 사람들인데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제는 그 은퇴하고 잘 살 수 있는 60대에 있는 남자들도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때마다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다.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위해 싸우겠다. 전에 뭐 전쟁에서 하면서 죽을 경험을 몇 번 넘기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국이 또 이 아랍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예약하면 그 예약이 되질 않는다고 그래. 왜냐하면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 젊은 사람들 뿐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미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나도 가서 싸우겠다고 총 들고 싸우겠다고 막 그냥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아, 이게 비행기를 한번 예약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한국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막 그냥 비행기가 그냥 동일할 정도로 막 그냥 돌아가서 날 싸워야 돼. 뭐 공산당이 다시 뭐 전쟁을 일으켜 김정은이가 전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고 돌아갔을 때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그들의 정신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아랍 월드를 이렇게 그 한 70, 80년 됐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조직한 것은 우리 같은 아랍 그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종교도 같고 무슬림들이고 단결하자.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서양의 세력을 배척을 하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암덩어리니까 이스라엘을 제거하자. 이게 바로 이슬람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 아랍 민족 이 아랍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진 이 그림에 오른쪽에 혼자 있는 거는 마호메시고요. 왼쪽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마호메시 이 다른 선지자들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 마호메시 예수님도 거긴 선지자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이끌고 간다. 리드한다. 선지자 그룹의 거기에 아주 그 대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에요. 네.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가지고 중동을 지배하자. 더 나아가는 세계를 지배하자. 샤리아법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자.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진짜 그 허무맹랑한 꿈을 맨날 꾸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알라 신에 대한 심한 모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옮겨져야 된다. 어디로? 바닷속으로. 어느 바닷속으로?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닷속으로 이스라엘은 집어쳐놔야 돼. 이게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온주의. 이 땅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땅에 돌아와서 여기에 우리 주권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자. 시온주의와 이 아랍 민족주의. 이스라엘은 이건 알라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돼.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까지 지중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구호가 그겁니다. 뭐 아까는 그 아랍파트는 사해로 그랬는데 사해 가서 빠져 죽든지 아니면 이슬람 세력이 단합해서 이 이스라엘은 거긴 이스라엘은 몽땅 다 지중해 갔다가 빠쳐 죽든 죽이든지 뭐 이런 거 상황이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다이너마이트가 휴지가 붙어 있는데 불이 지금 막 붙어서 막 탁 들어가서 얼마 있으면 빵 터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이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이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에서 오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곧 시민권을 내줍니다. 아랍은 극력 반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쫓아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정착하는 건 반대합니다. 왜요? 그들이 여기 살다가 나중에 아랍과 전쟁하게 되면 이들이 마치 베트콩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원수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부를 세계에서 여론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쫓겨난 그런 사람 다시 일부만 데려와서 어떤 일정 지역에다가 배치해서 거기 살게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렇게 분리시키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꾸만 로켓탄 날리고 그러니까 뭐 높은 벽을 쌓아서 장벽을 쌓아서 하기도 하고 뭐 말 안 들으면 쫓아내기도 하고 가서 뭐 아주 그냥 그 이 집중 단속도 하고 뭐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렇게 힘들고 그렇다고 그 땅에서 못 살게 하니까 좀 이렇게 그 돈이라도 줘서 다른 데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정착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리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귀환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이렇게 뭐 아랍 제국에 가도 이 시민으로 이민자로 시민권자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이 무장 단체들이 또 활약을 또 하죠. 나쁜 활약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네. 지금은 이제 좀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가자 스트립에서 저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제는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그 정책을 자기들이 말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알카에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미국의 그 911 사건을 일으킨 이 주범. 네. 둘 다 죽었죠. 네. 이 알카에다가 그 어디에서 이렇게 그 자금을 받고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금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그 무장단체인데요. 다 아랍 무장, 무슬림 무장단체들입니다. 레바논을 완전히 그냥 아주 그 쑥대밭으로 만들죠. 이 헤즈볼라가 계속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한때는 그냥 레바논에 들어가서 막 이 헤즈볼라를 아주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또 이 이스라엘 군이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란이 매년 1억 불 이상씩을 지원해주고 무기 보내고 군사훈련 시키고 뭐 정보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이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테러를 수출하는 그 국가로 있습니다. 하마스는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 지금 가자 스트립에 있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저기 보십시오. 로켓탄 저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스라엘로 이걸 쏘는 거예요. 이 하마스. 네, 여기도 아주 그 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그런 그 세력이 하마스가 됐는데 여기도 이란의 또 다른 여러 그 아랍 제국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이 이 발죽 벗고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여기는 시리아에서 있는 무장단체, 아랍 무장단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아주 정말 그 심히 우려했던 이슬람 국가, 이 이슬람 국가는 특별히 그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그 사람들 참수를 하잖아요. 목을 쳐 죽이잖아요. 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 박해, 유대인 뿐 아니라 크리스찬들 잡아서 박해할 때 다 목 쳐 죽이고, 네. 이런 일들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장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그 전쟁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테러리스트 단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끌어내리자. 그리고 이슬람 독재를 하자. 이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신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그 이 교육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스라엘과 뭐 이슬람 그리고 아랍 여교와는 이건 뭐 부딪히지 않을래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일촉즉발 터지고 또 다시 조금 더 인도 안에 서로 무장하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또 이번 연말에 또 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지 또 모르죠. 평화 노력을 계속했죠.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정 1978년에 이때 시리아 반도를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이집트하고 어느 정도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오슬로 협정 1993년에 이건 PLO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협정을 맺는 그런 것인데요. 이렇다고 해결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저들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어떤 영어 번역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비틀비틀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계속 취하게 한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계속 취해서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에까지 이르리라. 앞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때가 있습니다. 환란 시기 중에 일어난 전쟁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거기에 한 반경 예루살렘으로 해서 반경 수백 킬로에 이르는 그곳이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가 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무서운 싸움들을 벌이는데 그땐 뭐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아주 가장 이 그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장 처참한 장소가 앞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텔아비브 이런 뭐 아주 그 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얼마나 그 도시들이 멋있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지만 이게 텔아비브의 사진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폐허가 될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때문에 취한다. 지금 아랍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위에 22개의 아랍 국가들이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이란까지 이란 아랍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이지만 이란 그리고 러시아까지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는 그 터키와 가까워지고 이란과는 벌써 한참 가까워졌고 그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그 지도자를 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등장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전쟁이 환란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 그리고 아랍세계 이슬람 세계가 거기에는 터키도 있고 거기에는 이 이란도 있고 또 뭐 러시아와 그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들 그리고 또 여기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 뭐 리비아, 수단, 알제리 뭐 이런 그 나라들하고 함께 동서남북으로 포위해서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네, 그때 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 주시죠. 이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2류, 3류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종말의 예언이 이것뿐입니까? 이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하신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을 첨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어영부영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 여기저기 뭐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한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각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기회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그저 맡기면 됩니다. 제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그 약속대로 구원하십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좌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전파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몇 분들이 제게도 연락하셨어요. 열심히 지금 이렇게 전파하고 계시다고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반갑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함께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방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 방송을 널리 펼쳐서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묻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 드려서 섬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거기에 우리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지만 개혁개정엔 영어성경들은 다 diligently 아주 부지런히 전심으로 다해서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미국에서는 뱅크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함께 주의 일에 힘써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